미나미 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 되게 문의가 많은 스윙글과 풀스톤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저희 선생님 필름 한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필름이 뭐 잘 안 된다고 하시고 뭐 이래서 저희 그 완결판 찍고 나서 지금 이만큼 잘 하셨는데 뜨는 거 하나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박스도 싸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지금 손톱도 이만큼 다 자라날 정도로 되게 아무 이상 없이 되게 잘 이렇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일단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풀스톤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처음부터 해볼게요. 아무래도 손에다가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각도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조금 벗어나서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십사 합니다. 어떤 분들이 뭐 조금 안 보인다고 그 엄지 밑으로 내려간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싫어요 표시? 그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되게 제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냥 왜 안 보이게 그렇게 하냐고 막 화를 내실 거라가 아니라 그런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좀 주시던지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박람회 가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 뵙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도움 많이 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서로 조금씩 화면 같은 거는 이해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뭐 본더랑 프라이머 사용하는 거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아미 이제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서 인수분 밸런스 맞춰주고 조금 유지력 높여주고요. 잘릴 부분 정도에만 본더 사용해서 펜 본더 사용해가지고 해드리고 있어요. 자, 마르고 나면요. 이제 필소굿 베이스. 지금 이제 필소굿 좋으신 거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필소굿이 유연성이 좋으니까 손톱에 닿는 부분에 베이스로 바르시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로 발라주세요. 필소굿은 좀 붓질을 여러 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한 번만 싹 지나갔다가 하지 마시고 꾹꾹꾹꾹 눌러서 손톱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눌러서 베이스 발라주시고 이렇게 바르면 조금만 지나면 얘가 자기 혼자 레벨링을 찾아요. 셀프 레벨링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큐어 하시고요. 이거 보이는지 봐. 벗어나야지. 뺄게요. 자, 저희 실버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실버 두 가지는 이렇게 92번, 9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번, 93번 이용해서 발라볼게요. 이제 92번 같은 경우에 인터스텔라 실버라고 해서 조금 많이 잔잔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잔잔한 아이 이용해서 펄을 바로 이렇게 바르면 이렇게 되게 곱게 많이 반짝입니다. 여기에 실버 은이 정말 이렇게 함유가 되어 있는 아이라서 좀 다른 그런 은색보다 훨씬 잔잔한 반짝임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뒤집어서 보였더니 흘렀어. 자, 이렇게 발라주고 큐어할게요. 그러고 나올게요. 살짝만 큐어해도 돼서 그렇게 해주고 이제 93번 클럽 실버 이용해서 요거보다 조금 더 입자가 굵은 아이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자, 입자가 좀 더 굵죠? 되게 납작납작한 펄이어서 요철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절대 바로 누워버리는 그런 펄입니다. 92번, 93번은 항상 같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교환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나는 여기에 조금 더 단단함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직 C를 이용해서 위에 한 번 더 발라주시면 훨씬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밑에는 지금 필수굿이 있고 위에 이 베이직 C를 한 번 더 보강을 해주면 위에는 단단한 애가 한 번 있고 밑에는 유연한 애가 받쳐주니까 손톱이 그런 거 우리 아파트 생각해보면 되게 단단한데 강풍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하면 막 휘청휘청 하더라도 아파트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지금 밑에 유연한 애가 받쳐주고 있고 위에 단단한 한 이제 베이직 실이 한번 올라가주니까 훨씬 더 내구성을 가지죠. 그런 다음 저희가 오늘 할 여기 이어링 지금 이번에 신상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다 판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삼각형 이어링과 저희 스와 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풀스톤을 해볼 예정이에요. 저희 다이아미는 이렇게 풀스톤이 가능할 수 있게 작은 아이들과 큰 아이들을 이렇게 섞어서 넣어놨답니다. 엄청나게 친절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 아이가 나는 애가 있고 이렇게 파란 아이가 나는 애가 있고 좀 노란 아이가 나는 애가 있고 골드 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거 종류로 되어 있고 요거 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랑 뭐 하트랑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 항상 전화번호 나가죠? 그쪽으로 주시면은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이어링을 어디다가 할 건지를 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들 고민하는 게 이 이어링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다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손가락이 여기에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 여기에 되게 많이 부딪히게 되니까 조금 바깥쪽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달아준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얘를 이렇게 달면은 지금 고리가 또 여러 개가 이렇게 또 친절하게 달려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어링 있죠. 또 우리 세 개짜리 들어가 있는 이어링이 있거든요. 그런 이어링을 같이 여기에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고리, 작은 고리, 큰 고리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달아도 되고 여기에다가 달아도 되고 되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응용하기 나름이시고 일단 오늘은 여기 이어링을 이렇게 길게 한번 달아볼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완전 붙여서 딱 달 거거든요. 여기 중간에 달게 되면은 요 고리가 이제 요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딱 달게 되면 이 고리가 여기에 자꾸 치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스톤이 또 붙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이제 도전하시는 거는 여기에다가만 먼저 해보시는 걸로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소굿을 바르셔서요 조금 넉넉히 발라주세요. 넉넉히 바르셔서 이 아이를 여기다가 붙여서 올리고 필소굿이 유연함을 가지기 때문에 얘가 유연함이 있는데 조금 점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막 많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이어링을 이렇게 들고, 잠시만요. 이따가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입에 물으시면 돼요. 네, 요렇게 하면은 바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근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입에 물고 있다가 딱 하시면 돼요. 저 박람회에서 만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입에다가 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1인샵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이빨 그 가운데에다가 그 핀램프를 두고 이제 얘를 약간 고개를 숙여서 막 맞추다가 딱 맞아지면은 입을 탁 들면, 턱을 딱 들면 얘가 위치가 맞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링 있는데 사이에다가 약간 잠기는데 완전 잠기는 게 아니게 해서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살짝만 해도 얘가 고정이 돼요. 그럼 벌써 이어링은 고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자, 이렇게 들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풀스톤을 해볼 거예요. 조금 넉넉히 발라주세요. 너무 적지 않도록. 이제 스톤을 눌렀을 때 양쪽에 머리가 약간 잠기겠다 싶을 정도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양이 있도록 놔주시고, 이럴 때는 이제 필수구슬 좀 덜어 놓거나 아니면 이번에 나온 저희 통젤 필수구슬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꾹 누르면 얘네들이 약간 옆으로 싹 하고 퍼지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옆을 꽉 채워줘요. 이렇게 약간 얘네들이 옆에 박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거를 여기 옆에다가 붙이면 쉐입 자체가 너무 뚱뚱뚱해 보이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서 손님 손톱에 맞도록 맞춰서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스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스톤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이아미 것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스톤들도 다 있으실 거니까 그 스톤들 이용해가지고 같이 붙이셔도 훨씬 이쁘시겠죠? 손톱이 그리 뚱뚱한 스타일이 아니셔서 여기 옆에다가 조금 큰 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필수곳의 양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원리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필수곳이 유연한 성질을 가지다 보니까 얘가 좀 유연해서 스톤을 좀 잡는 힘이 좋은 것보다 손톱을 많이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얘가 잘안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필수굿이 오래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얇게 바르고 하면 얘는 오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그게 아니라 얘는
손톱이 움직이는 거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아이니까, 아, 그래서 얘는 좀 오래 갈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필속옷을 옆에 조금 약간 양이 있게 해서 얘를 좀 눌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는 겁니다. 옆에 봐도 다 반짝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미쳤네. 너무 이쁘네. 자, 필속옷은 되게 빨리 큐어가 돼요. 지금 한요 정도만 빛을 쐬도 얘가 다 굳었거든요. 자,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샵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좀 더, 손님한테 그 꼼꼼하게 시술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필속옷을 조금 더 채워주세요. 자, 우리 롱라이너 구호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금 필속옷 이렇게 떴어요. 네, 이렇게 뜨시고 여기다가 아, 내가 조금 양이 모질한 것 같네 하는 부분에는 조금 더 채워주세요. 이렇게 옆에 가쪽이 제일 잘 떨어지니까 가쪽도 제가 지금 이렇게 시술을 해서 또 얼마나 가는지 한번 또 사진으로 이 동영상을 찍을 때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V컷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다 오래 가요. 그런 거 보면 얘가 진짜 물건이긴 물건이에요. 되게 괜찮은 물건이긴 해요, 진짜. 그리고 베이스를 써보고 이제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구입이 들어오시거든요, 구매가. 그전에는 원래 쓰던 거 써야지 이제 이러다가 이제는 한번 써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도 좋다던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꼭 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샵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꼼꼼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메우는 거예요. 좀더 꼼꼼히. 이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서 아래쪽을 이렇게 쑤셔주듯이. 이렇게 하고, 묻은 데 없는지 보고, 핏램프로. 이어링이 갖다 붙으면 안 되니까, 이어링 있는 밑에만 일단 좀 큐어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큐어. 램프에 들어가서 큐어할게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다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드논 와이프탑이 있어요. 요거 하드논 와이프탑이랑 일라스틱이랑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라스틱은 미러 파우더용 이제 그 탑이고, 이거는 그냥 단단한 탑이에요. 근데 얘도 탑이에요. 얘도 탑이고, 그리고 안 닦는 거고. 근데 미러 파우더를 사용하면서 하고 싶다고 하면 얘를 사용하시면 되고, 단단한 걸 원한다고 하면 하드논 와이프탑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논 와이프탑을 쓰고 나서 손님들이 때 타는 게 거의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타잖아요, 보면. 근데 그때 타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때가 또덜 탄다. 이제 이런 부분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저희 거래하시는 원장님들께 알려드렸더니 다들 해보시고는 진짜 때덜 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은 가쪽에만 살짝 둘러주시면 돼요. 막 사이사이까지 다 발라주실 필요는 없어요.
정도 넓은 부분만 조금 채워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이제 완성하실 수 있고, 저희 그 마무리하는 파일 있죠? 요거 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에 이제 필수굿이 살짝 넘쳤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갈아주면 끝나요. 이렇게만 해주시고, 옆에 넘쳐있는 부분만 조금 잘라줄게요. 아까 약간 큐어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쪽 부분을 다 안 하고 넣었나봐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그 지금 큐어가 안 된 부분이 약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필수구만, 그 부분만 클렌저로 살짝 닦아주면 돼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엄청 이쁩니다. 그죠? 이렇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잡아 뜯어도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박스도 많이 싸고 피부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요거 유지력 한번 지켜볼게요. 다른 분들도 다 오래 가시고 있고, 저도 지금 V컷인데 진짜 아무렇지 않고 살림 다 살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필수구 써보시고요. 저희 궁금한 점 있으면 아시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